불일산 기도회 28일째 되는 날입니다. 복된 주일 새벽 미명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반석이고 구원 되신 하나님을 찬양으로 높이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박수로 영광 돌리면서 뜨겁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원의 때 다시 오실는지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원의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빛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든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사랑했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든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신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든 성도 주의 영광 보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이.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발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신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 죄악 버스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줄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줄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길.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시어라.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만지어라. 열방과 세계
전하시는 목사님과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거룩한 산에 오는 주님의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합당한 양식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소원합니다. 상하고 이동한 심령들마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소원합니다. 내일마다 우리를 사모하는 자들 기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하나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응답과 기적을 겪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결하여 주시고,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성령이 우리 위해 주셨소서. 이 시간에 우리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서 가정이 배운되고 아버지의 기업이 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주셨소서. 우리 연락하신 속해와 성령이 들을 지켜주셨소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은혜 충만한 시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들 중에 아버지가 장군 성령이 믿는 모든 시간마다 아버지께서 큰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해주셨소서. 오늘 우리들 한 역사하여 주시는 아버지가 믿습니다. 아들사는 길로 여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하는 주님의 가운데 주님 아버지가 진리 역사여 주시옵소서. 어제 하나님 경영하던 일을 먹고 시간이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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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을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원근각처에서 새벽을 깨우며 호렙산에 올라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친히 임재하시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40일간 금식한 후에 십계명의 두 돌판과 성막의 설계도를 받은 것처럼 모든 광림의 권속들이 호렙산 기도회에 영적 순례를 달려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영적인 친밀함의 은혜를 누리며 경건의 모양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한계 상황 가운데서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내 자신이 변하고 우리가 변화되고 화목을 이루며 새로운 은혜의 시간으로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모든 죄와 허물을 내려놓고 눈물로 기도하오니 회개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호렙산 기도회가 진행될수록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나와 가족을 넘어서 이웃과 세상을 가슴에 품고 중보기도 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한 화해를 이루고 회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사건과 사고, 자연재해로 피조물들이 고통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욕망을 성령의 능력으로 깨뜨려 주시고 무질서가 가득한 이 땅을 전능자의 손길로 붙잡으시사 온 땅에 부활의 생기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이 땅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한반도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평화와 생명의 역사가 정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시고 세계 열방의 주의 백성들의 간절한 중보기도를 들으사 하늘이 열리고 땅이 하나 되는 복음적 자유,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곧 진행될 것 같은 우리나라와 미국 또 북한의 정상들의 대화를 친히 주관하시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종전이 선포되며 샬롬의 평화가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모든 위정자들이 개인의 욕심과 당의 이익을 과감히 버리고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바라보며 올바른 정치를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전하고 있는 국회를 붙잡아 주시고 조속히 정상화되어 민생의 법안과 현안들을 풀어가게 하시며 모든 국민들이 자유하고 평화 가운데 만족하며 살아가는 선진 대한민국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130년 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능력의 제단으로 한국교회를 세우시고 동서남북과 세계 열방에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에 세우게 하시니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와 부활, 재림의 순전한 복음을 전파하고 이 땅에 만연한 우상과 이단의 사상을 제거하며 선한 영향력을 펼쳐가는 구원의 방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구국의 재단의 사명을 완숙해 하시고 빛과 소금으로 살며 선한 행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6년 전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세우신 광림의 재단이 초대교회 같은 성령의 역사로 세계적인 감리교회로 성장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과 비전을 이루며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각 기관과 부서마다 더욱더 모이게 힘쓰게 하시고 속회와 선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사 20만 전도 5천 속회, 1천 선교회를 속히 달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 중인 수도원 본당 리모델링과 몽골 오르비트, 블라디보스톡 선교센터, 저 감남동산 리모델링 공사 가운데 함께하시고 광림의 권속들의 사랑과 헌신의 벽돌이 아름답게 올라가서 공사가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시며 열방의 주의 복음 전파하는 선교의 전초기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21세기를 이끄는 영적 거장으로 감독님을 세우시고 일평생 해외 선교에 헌신하게 하시니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감독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세임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남서북 지교회를 순회하시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놀라운 영혼 구원과 신유의 기적이 감독님을 통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양 일념으로 우리 재단을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전신갑주 입혀주시고 말씀의 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심정으로 충만케 하시사 시대의 아픔과 이웃들의 고통을 공감하며 생명과 위로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지자의 영성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40일간 새벽을 깨우며 말씀을 증거하실 때 피곤치 않게 해주시며 날마다 샘솟는 생명수의 말씀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늘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열정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 중인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와 청년부의 국내외 교육 의료 선교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축복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여름 행사와 선교에 필요한 재원과 물질을 채워주시고 일체의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수험생들과 입시생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여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체력과 집중력 더해주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원하는 꿈과 비전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응답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이신 주님, 이 시간 육신의 질병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는 환우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간절한 기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안수하시사 하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고통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과 연약함들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신세계를 혼란케 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거짓되고 추악한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오장육부 성도들의 육체의 질병을 일으키는 모든 병마들도 떠나갈지어다. 호흡기와 소화기관, 근육과 혈관의 질병을 유발하는 모든 병마들도 떠나갈지어다. 주여, 모든 광림의 권속들의 질병을 깨끗케 하시고 영혼육을 강건케 하셔서 주님 전에 기쁨으로 나와 예배하고 귀한 탈란트로 헌신봉사 충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주인공이 정말 많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증하는 30일의 불협상 기도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치유의 능력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동서남북 지교회와 회의 모든 선교지의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본당과 동일한 영적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귀한 예물을 거룩히 구별해드린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성을 드린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에 빼곡히 담긴 기도 제목들 하나님의 뜻의 하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호렙산 기도회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김소산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도 은혜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9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9편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39편 1절부터 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져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소망 오직 주께입니다. 나의 소망 오직 주께. 제31회 호렙산 기도회에 올라오셔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발걸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고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에서부터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긍정하던 인간 이성 중심에 대한 비판이 대두되었습니다. 인류의 문명 발달 그 이면에 독재자 히틀러가 출현해서 끔찍한 전쟁을 일으키고 600만 명이 넘는 유태인들을 학살했습니다. 독일의 나치스들은 어떻게 하면 인간을 효율적으로 죽일 수 있는가 그것을 실험하기 위해서 아우슈비츠의 집단 수용소를 건설하고 가스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잔인한 행동은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본성에 대한 회의와 또 인간의 이성이 올바르고 합리적이다라는 모든 것에 대한 의심을 품게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을 겪은 후 인간의 이성에 대한 낙관주의는 몰락하고 인간은 불완전하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다. 인간이 넘어설 수 없는 극한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고 부족한 것이 있고 연약한 것이 있고 나는 부족하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고백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그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그 이전에 우리 인류 역사의 그 선조들은 인간의 생각과 이성과 모든 것이 합리적이고 부족함이 없고 인간의 사고로 또 인간의 이성으로 다 할 수 있다 모든 것 할 수 있다 그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전쟁 앞에서 또 600만 명이 죽는 또 전쟁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나는 그 참혹한 전쟁 앞에서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의 상황을 깨닫고 인정하게 됩니다.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이런 한계 상황을 이런 상황을 한계 상황이라고 불렀습니다. 한계 상황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변화시키거나 만들어가는 여러 가지 현실적 상황과 달리 변화시킬 수도 없는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한계 상황 변화시킬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악이 실재하고 그 상황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제한되어 있고 그것을 내가 시도하고 행한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결과를 이뤄낼 수도 없는 상황, 피할 수도 없고 내가 극복하고 넘어설 수도 없는 상황, 한계 상황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로 그 범주를 분류했습니다. 생로병사, 인간은 어느 누구나 태어나면 시간이 지나서 늙고 병들어갑니다. 또 고독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고독합니다. 학교에서 친구를 만나고 사귀어도 고독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도 어느 순간에 고독이 밀려옵니다. 또 자식을 낳아 길러도 어느 순간에 고독함이 찾아옵니다. 방황합니다.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합니다. 분명한 방향을 정하지 못합니다. 갈팡질팡하게 되죠. 그리고 투쟁합니다.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심지어 전쟁을 일으킵니다. 인간이 스스로 전쟁과 폭력의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죄악의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코로 숨을 쉬고 살아가는 동안에 죄를 짓고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칼 야스퍼스는 이런 한계 상황에 직면할 때 도피하거나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시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되는가? 현실의 모든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고백하며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내가 도저히 가능할 수,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못 이루실 것이 없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인간은 한계 상황이라 할지라도 철학자는 한계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가능하시고 모든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시며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며 40일을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중한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자기 고백적으로 지은 시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 인생의 말년에 임종을 눈앞에 두고 중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윗의 범죄, 특별히 밧세바와 그런 잘못된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 징계의 결과로 질병이 생겼는데 도저히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용서와 구원을 호소하며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합니다. 그런데 치료의 방법이 없습니다. 의사들도 치료의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나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내 생이 한뼘 길이처럼 그 짧은 인생만 남은 것 같은 것, 죽음의 두려움이 밀려오는 그 상황,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인간의 연약함과 허무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치료받았을까요? 회복되었을까요? 아멘. 치료받고 회복되었습니다. 기도에 응답받았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자기 신앙의 실존의 고백을 살펴보고 다윗이 어떻게 그 삶의 문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였는지 말씀을 통해 알아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침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침묵해야 합니다. 1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중병으로 고통당하면서 자신의 고백, 독백적인 고백이고 선언입니다. 악인들 앞에서, 대적들 앞에서 침묵하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의도적으로 입술을 다물고 혀로 범죄하지 않고 침묵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악인들이 중병으로 누워있는 다윗을 보고 비웃습니다. 아유, 죄의 결과야. 거봐 거봐, 하나님 살아계셔. 그런 잘못을 했으니까, 죄를 졌으니까 이렇게 고통당하고 그 중병으로 인해서 치료받을 수 없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의 그 잔당들은 여전히 왕궁에 남아있으면서 다윗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다윗을 흔들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다윗을 비방하는 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아파서 누워있는데 병문안 온 것처럼 말하면서 웃습니다. 비웃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조소를 보냅니다. 그것 다윗이 지금 깨닫는 거예요. 느끼는 겁니다. 야, 저들이 왕이니까 내가 누워있으니까 병문안 오지만 그 마음은 나를 보고 비웃고 내가 아파하니까 기뻐하는구나. 그때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침묵하리라. 저들의 비웃음에 내가 반응하지 않겠다. 그런 의지로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저 악인들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말하지 않겠다. 여러분, 악인들이 조소하고 비난하는 상황에서 침묵을 결단합니다. 왜요? 말하면 좋은 말이 나가지 않죠. 말하면 그 악인들을 비판하고 너희는 어떠냐? 너희들은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냐? 어떻게 왕인 나에게 그런 조소를 할 수 있냐? 반응하고 말하기 시작하면 좋은 말, 또 사람을 살리는 말, 생명의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말하다 보면은 나를 변명하게 되잖아요. 그때 침묵하기로 결단합니다.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내가 속으로는 마음이 불타 들어가는, 내 심령이 불타서 우라가 치밀어 오르지만 내가 침묵하리라. 이 시간은 말씀 붙잡고 내가 인내하리라. 그렇게 의지적으로 결단합니다. 중국 당나라의 재상의 누사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사덕, 재상으로 활동하면서 덕망을 세우고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동생도 높은 관직에 임명되었습니다. 한 집안에 형제가 나란히 출세한 겁니다. 그러니까 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누사덕이라는 그 사람이 재상이 된 것도 야, 그렇게 되나 생각하는데 그 동생까지 입신양면 출세한 겁니다. 그러니까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소문내고 퍼뜨립니다. 비난합니다. 그때 누사덕이 지혜롭게 대처합니다. 침 맞은 얼굴을 그 즉시로 닦지 말라. 타면 자건입니다. 타면 자건.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침이라고 해서 그냥 침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고통당하는데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게 아니라 공격하고 나를 더 힘들게 하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흔드는 이야기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침 닦죠.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 누사덕은 침을 맞았는데 가만히 있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침이 마를 때까지. 그 순간에 즉흥적으로 아니면 본능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참는 겁니다. 어떤 모욕이나 봉병을 당해도 꿈쩍하지 않고 무심한 듯이 의연하게 대처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더 힘들고 누가 더 마음 졸일까요? 침 뱉은 사람이, 모욕한 사람이, 비방한 사람이 더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들 일반적으로 자신이 힘들 때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책임을 전가합니다.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며 괴율과 모사를 꾸미고 공격합니다. 더군다나 자신을 비난하고 조소하는 악인과 대적들이 눈앞에 서 있으면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말로 실수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 알고 있는 다윗이 악인들이 서 있고 악인들이 자신을 비난하는 그 상황 가운데 침묵을 결단합니다. 스스로 변호하거나 스스로 자기를 목소리를 높이면서 변호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흥분된 상태에서 말하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도 그것이 잘 연결되지가 않잖아요. 실수합니다. 그러니까
침묵하겠다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침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다윗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 예수님의 침묵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기사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고난받으실 때 곤욕당하고 괴롭지만 그 입을 열어서 어떤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직접 성지순례나 어떤 다큐멘터리로 본 분들 계실 거예요. 주인이 끌고 가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은 절대로 음매하고 울지 않습니다. 자신이 본능적으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구나 알지만 어떤 목소리도 울음소리를 내지 않아요. 다만 이제 그 칼이 들어와서 피가 나고 모든 가죽이 벗겨지는 그때 눈물만 흘립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그 고난 가운데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동일하게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3절 말씀 보시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하나님께 모든 것 의탁하셨습니다. 강원도 원주 치악산 입구에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농촌교회죠. 그런데 한참 부흥할 때는 100명, 150명이 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서울로 수도권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이사하고 또 남아있는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를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께서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45년 이상 한 교회에서 목회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 어느 토요일에 성전 리모델링 봉헌 예배로 하나의 영광 돌렸습니다. 이제 시골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이제 새롭게 놓은 겁니다. 본당은 리모델링하고 그리고 본당 옆으로 엘리베이터를 놓았습니다. 3개월간의 공사 그리고 4억에 가까운 건축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봉헌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일평생 독신으로 혼자 사시면서 목회하셨던 그 여 목사님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실은 제가 5년 전부터 암 투병 중입니다. 장로님, 성도님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지방의 동료 교육자들도 전혀 몰랐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아니, 그 목사님께서 암과 싸우셨단 말이야? 그런데 동일하게 목회하시고 그리고 성전 건축의 그 모든 것들을 홀로 그 여 목사님께서 홀로 다 감당하신 겁니다. 물론 장로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셨죠. 그런데 암 투병 중인 것을 숨기고 공포하지 않고 그 일을 모두 감당하신 겁니다. 가족도 없이 싱글로 사시는 그 여 목사님, 투병하시고 목회하시고 성전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하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예배할 때 그때 고백합니다. 제가 사실은 5년 전부터 질병 가운데 있었습니다. 눈물의 봉헌 예배, 감동의 봉헌 예배. 반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얼마나 고통이 컸을까? 홀로 그것을 다 받아내시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눈물로 기도하시며 혹여나 성도들이 알아볼까 봐, 혹여나 다른 사람들이 눈치챌까 봐 그렇게 치료받으시며 이겨내시고 봉헌 예배 때 고백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한계 상황 가운데, 억울함 가운데, 육신의 질병 가운데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고 가슴이 터질 듯하고 피가 거꾸로 솟구쳐 오르는 것처럼 분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간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깊게 심호흡을 하고 십자가에 예수님 바라보시며 우리의 입을, 우리의 혀의 그 말을 잠깐 멈추는 겁니다.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찾으리라. 왜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한계 상황과 절망과 낙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나에게 밀려왔는가? 왜 저 악인은, 왜 저 대적은, 왜 저 사람은, 왜 저 성도님은 나를 힘들게 하는가? 내가 할 말도 많아요. 내가 어떤 이야기에 논리도 있습니다. 증거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는 겁니다. 침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침묵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 막 하는 게 쉬울까요? 참고 침묵하는 게 쉬울까요? 침묵하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 광림의 믿음의 권석들, 호렙산 기도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신 여러분들은 삶의 어려움 가운데, 한계 상황 가운데 침묵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주님 바라보시며 인내하며 나가실 때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해결하시고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이 모든 것 역사하셔서 아름다운 열매 맺었습니다 간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한계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주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죄송합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면 주여, 나의 소망 바로 그것은 주께입니다. 주여, 나의 소망 그것은 주께. 동사가 없어요. 왜 그런가? 히브리어 그 문법 가운데 강조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동사를 빼는 겁니다. 주여, 나의 소망 바로 그것은 주께. 동사가 없습니다. 소망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 주님께.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중병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대적들이 조소하고 그로 인해서 내가 왕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의 허무와 무상을 느끼는 그 상황 가운데 침묵하기를 결단하고 그리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만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고백하며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둡니다. 더 이상 떨어질 곳 없는 그 인생의 절망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시편 57편 2절에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지존하신 하나님. 다윗의 동일한 고백이에요. 지존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고백하는 하나님, 여러분이 바라보시고 소망을 두시는 그 하나님, 나의 소망이 되시고 지존하셔서 지극히 높으시고 홀로 존귀하시며 모든 것을 이루시고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현실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주님께 소망을 두며 해결된 미래의 성취, 기도의 응답, 여러분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 그것이 응답됨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꿈과 비전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응답받고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을 바라보십니까?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기도하지만 고난과 현실의 문제, 절망의 상황 그것만 붙잡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 기도만 하시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기도합니까? 건져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소망을 두는지 돌아봐야 되고요.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응답, 비전의 성취, 그 열매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20절 말씀 보시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집 떠난 둘째 아들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라고 하고요. 어떤 분들은 사랑으로 여전히 기다리시는 아버지에 대한 비유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전히 기다리는 이 재산을 미리 나눠준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미리 물려받았습니다. 허락해 줍니다. 자신의 자유를 찾아서 이방 지역으로 떠납니다. 내가 이 물질이 있으니까, 내가 젊으니까 자유롭게 지내면서 무엇을 해보겠다. 돈이 있을 때는 친구도 많이 붙습니다.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돈을 허랑방탕하게 탕진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듭니다. 먹을 양식을 구할 수가 없어요. 양식이 없는 게 아니라 양식을 살 돈이 없겠죠. 둘째 아들은 노숙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멀리하는 돼지를 키우는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연명합니다.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구할 수조차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인생의 밑바닥에 지금 이 둘째 아들이 처하게 된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돈도 없죠. 흉년이 들었죠. 먹을 양식도 없어요. 기력도 새해갑니다. 그 인생의 영점, 인생의 밑바닥에서 이 둘째 아들은 무엇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까? 아버지의 소중함. 오늘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20절의 그 말씀 가운데 아버지가 네 번이나 나옵니다. 아버지, 내 아버지 집에, 아버지 집에 가면 그 아버지 바라보고 아버지의 능력을 의지하고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 결단합니다. 여전히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돈이 있고 물질이 있고 건강이 있고 재능이 있고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을 때, 받쳐줄 때 내가 하겠다.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아버지의 소중함을 깨달은 겁니다. 저 여러분, 혹여나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이라면 하나님이 더 우리를 바라보시고 집중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나를 다 비우고요, 나를 다 내려놓고요, 둘째 아들처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것을 깨닫고 고백해야 되는 거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스스로 미리 유산을 받고 나왔던 그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42편 5절 하반절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시편 146편 5절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을 만나시고 야곱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에게 나의 소망을 둡니다. 그 소망을 두는 자에게 복이 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위대한 신앙인이고 물론 다윗의 잘못도 있고 또 다윗의 그림자의 모습도 있죠. 그런데
말씀과 또 시편의 주옥 같은 신앙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악인들이 득세하고 심지어 반란을 일으키는 그 상황 가운데 세상이 아니라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 그것이 다윗의 믿음의 위대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시는 저 여러분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회복입니다. 화해입니다. 화목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화해와 화목과 회복이 너무나 어렵잖아요. 아마 21세기의 칼 야스퍼스가 한계 상황이 뭐다 정의할 때 이 갈등, 그것을 조정하고 화목을 이루고 화해하는 것, 그것이 하나 아마 추가될 겁니다. 우리 동기들 간에, 여러분 형제 자매들 있잖아요. 그리고 가족 간에, 그리고 내 친구들 지인들 간에, 또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속해 선교회 교구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갈등하고 반목하고 나뉘고 누가 먼저냐 누가 나중이냐 여러 가지 일들로 그런 갈등하고 나뉜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고 화목을 이루어야 되는데 내가 하려니까 이미 시간을 늦었어요. 내가 먼저 다가가려니까 내 자존심도 용납을 못해요. 그런데 갈등하잖아요. 마음 아프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며 먼저 찾아가고, 찾아가는 것이 어려우면 장문에 손편지를 쓰세요. 누구누구 권사에게, 나 누구누구 권사이다. 언제 몇 날 며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고난받은 것은 날짜도 안 잊어먹잖아요. 언제 몇 날 며칠 속해 때 권사님이 이런 말을 해서 내가 이런 마음에 상처를 입었고 그것이 몇 년이 지났는데도 마음이 풀리지가 않아서 권사님을 보면 내가 피해 다니고 권사님이 말하면 내가 반대로 말하고. 여러분, 화목하고 화해를 이룰 때 우리 하나님이 그 신앙의 고백과 그 기도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시고 기도 응답 받으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겸손히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12절 말씀에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지금 중병으로 인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악인들이 있으니까 내가 침묵하겠다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시간 동안에 침묵하는데 입에 재갈을 먹이는데 속에서 불타오르는 거예요. 참고 참고 참으니까 속은 그냥 예, 불타오르고 우라가 치밀어 오고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리고 어느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때는 다 토해내듯이 기도합니다. 12절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려 기도합니다. 참았던 그 인내의 시간, 말씀 의지했던 그 인내의 시간이 이제는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으로 변화된 거죠. 바뀐 겁니다. 그런데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다윗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입니다. 나의 조상들처럼 떠돕니다. 왕인데, 왕궁에 있는데, 많은 신하들도 있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인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붙잡아 주셨고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을 말씀을 통해 역사를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홀로 된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고 하나님이 인도하라 출애굽의 그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연약한 존재로 표현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있는 나그네입니다. 객입니다.
거류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보호하지 않으면 나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나그네, 노숙자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 팔레스타인의 척박한 땅에 낮에는 덥고 밤에는 일교차가 심해서 춥고 먹을 양식도 없고 들에는 사례나 풀도 없고 머리 둘 곳 없는 그런 어려움의 상황에 처한 사람이 나그네인데 다윗이 자신을 나그네로 고백합니다. 바로 겸손의 모습이에요. 왕입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드러내지 않습니다. 나 나그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여기서 말하는 건강은 내가 아픈 곳이 회복되는 것, 그런 부분적인 건강, 그것만이 아닙니다. 죄 용서 안 받고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내 영혼육이 강건해지는 용서와 구원과 회복, 그것이 다 건강에 포함됩니다. 내가 아픈 부분 건강을 회복시켜주세요. 그런데 주님, 내가 맡겼던 관계가 있으면 그 관계도 회복시켜주시고,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으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첫사랑의 뜨거움도 회복시켜주시고, 내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 상황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 능력으로 역사해 주세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말씀입니다.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나그네입니다. 지금 중병으로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내 남은 삶이 한 뼘 같습니다. 여러분, 짧다는 거잖아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겸손히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에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믿음의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헬라인의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고백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예수님이 거절합니다. 예수님께서 빵의 비유로 하면서 아이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줄 빵은 있지만 이방인들에게, 이제 개라고 얘기하죠, 이방인들에게 줄 빵은 없다. 그럴 때 그 여인이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습니다. 딸의 치유와 딸의 그 귀신 들린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이 이방 여인을 개에 비유하면서 그 마음을 흔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겸손히 맞습니다. 개와 같은 상황입니다. 이방인들입니다. 하지만 그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그 떡 조각, 빵 조각, 그것에도 먹지 않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과 관련된 모든 것 다 비우고 오직 딸의 문제 해결, 딸이 깨끗하게 되는 것, 그것 바라보고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간 겁니다. 옳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내 믿음의 고백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열왕기하 5장 9절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의 말씀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환을 통해 말합니다. 요단에 가서 일곱 번 몸을 담그라.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저 작은 요단강에, 흙탕물과 같은 요단강에 어떻게 몸을 담그는가. 근데 부하들의 권면을 듣고 순종합니다. 요단강으로 내려갑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일곱 번 몸을 담굽니다. 많은 부하들이 나아만의 그 몸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씻습니다. 그럴 때에 일곱 번 씻을 때
그 피부가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깨끗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세 살이 돋아났습니다. 내가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나를 따르는 부하들도 있는데 내 뒤에는 아람 왕이 있는데 나에게 요단에 가 몸을 담그라 말하는가? 교만함이 있다면, 자신을 비우지 못하면 그 말에 순종할 수 없죠. 그런데 돌아와서 요단에 몸을 담글 때 나병이 났고 깨끗하게 세 살이 돋았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의 모든 것 비우고 겸손히 주님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인호 작가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작고하셨죠. 최인호 작가가 예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저 아이는 누구의 죄 때문에 아픈 겁니까? 이제 병원에서 머리를 짧게 깎은 어린 암 환우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저 아이는 누구의 죄 때문에 아픈 겁니까? 하나님께 항의하듯 그렇게 물은 거죠. 당연히 그런 생각 들잖아요. 저 아이가 왜 이렇게 아픕니까? 나는 또 왜 이런 중병 가운데 고통당합니까? 왜 우리 가정에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한계 상황이 있습니까? 최인호 그 작가가 이렇게 고백해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몸은 목판의 엿가락, 엿장수인 주님 뜻대로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투항, 그 투항이 아니라 용기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엿장수의 그 옛날의 모습 보면 시골의 엿장수가 목판에 나무에 이런 큰 틀에 엿을 가득 담아오고 젓가락질을 하면서 이제 엿을 잘라서 팝니다. 그때 어떤 꼬마는 엿이 길게 잘리고 어떤 아주머니는 엿이 조금 작게 잘리고 누구는 그냥 미움도 없는데 그냥 좀 작게 잘라주고 하잖아요. 그 고백이에요. 엿장수이신 하나님, 한계 상황, 다윗처럼 중병, 삶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 나에게서 문제의 원인과 나에게서 해결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며 침묵하고 또 어느 순간에는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삶의 한계 상황 가운데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말도 많습니다. 나를 변호할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침묵하고 말씀 묵상하며 인내하기를 결단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나를 비우고 겸손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기도하여 응답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나라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이제 많은 그런 정치적인 새로운 변화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이루어달라고,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광림재단을 위해서 감독님, 담임 목사님, 용원육 강건함과 호랩산 40일에 그 말씀 선포하실 때 건강으로 지켜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저 몽골의 어르비트 블라디보스톡, 또 수도원의 본당 리모델링 공사가 있습니다. 또 더불어 감남 동산도 지금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인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주님 세운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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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또 새벽을 깨우며 호렙에 올라와 기도하겠으니 감사드립니다. 다윗의 그 간절